남자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네. 독단적이 자기 혼자만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그 조그만 데다 열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 400평이면 괜찮은데 저 열무 400평은 너무 조그만해갖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겨버려. 일리가 있어 없어?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마음이 통하네 조금이. 그렇게 딸한테 저 담비 아빠 말도 담비 아빠 말도 일리가 있다. 해봐. 엄마는 딸 편이 돼야지 사위 편이 되면 어떻게? 그래도 저 사람 하는 일이 돌아갈게. 나는 너희들 잘 되라고. 농가에 오자마자 뭔가를 꺼내는 장모. 요 자네 주라고. 나 주라고? 아하. 원장 선생님이 나 주라게요? 응? 나 주라게? 응. 아. 여기 앉으시오. 예, 그리 앉아. 야, 이거. 여가 잘, 여가 잘이에요. 뭐요? 오미오미. 오늘 이거 그렸어요? 야, 빨간 거 어. 찍었죠. 어머니가 이거 그린 거요? 아니, 빨간 그러니까, 거. 빨간 거 이거 찍었어? 응. 이거 이름은 누가 썼어요? 내가. 어머니가 이 양손 썼어? 응, 쫄하게서 썼어.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거 쓸 줄 알아요? 그거, 그런 거 좀 쓰지. 아, 그런 거 써요? 네. 아, 또 머리가 무지하게 영리하여. 명필이네, 명필이요. 한석봉이가 울고 가겠네. 그날 저녁. 어차라, 조심히. 실과 바늘처럼 붙어있는 두 사람 또 외출에 나섭니다. 어차라. 어이차라 됐다 됐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어머니 오늘 어머니 자식들 다 오기로 됐어요. 어째서 네. 온나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오지요. 네? 어머니 자식들 오니까 좋아요? 좋지. 네? 얼마나? 질 좋지. 내가 데려오니까 좋아요? 네, 좋네요. 네. 자네가 없는 게 허전하더니. 이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질 좋아. 자네가 효도요. 자식들이 7남매나 되는데 내가 제일 효도요? 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좋아요? 질 효도를 해. 서로에 대한 애정 뽐내며 도착한 곳은 사위 기준 씨네 아파트. 어쩌라 어쩌라 우리미 아빠 예 여 혜정이 아빠 혜정이 아빠 예 맨 큰 사이 큰 사이 맨 큰 사이 예 알아 알아 예 앉아 앉으세요. 어쩌라 큰 며느리도 왔어. 아 아니야 이리 와 그래. 아이고 오셨어? 여 큰 딸 큰딸 왔어. 큰딸 왔어요. 큰딸 왔어요. 이거 네. 제일 반가워. 여 둘째 딸 왔어요. 네. 네. 이거는 막내딸. 여 막내딸. 막내딸 홍연자. 네, 왔어요. 왔어요. 네. 온 가족이 다 모이나 싶었는데 안 보이는 막내 아들. 제일 보고 싶은 귀한이가 낳네 또. 아, 귀한이. 예. 일하러 갔구나. 예. 그러니까. 막내 아들 알았어. 아이고. 이거 벗어보라. 왜? 이제 벗어 이거. 고가 입으러 가. 아이고, 이거 맨날 이거 입을게. 직접 모시고 살다 보니 연자 씨는 엄마 옷차림 하나도 신경 쓰입니다. 옷이 예쁘네. 아이고, 겁나 예쁘네, 엄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참 우리 어머니가 잘 계셨는 거 물건네. 아이고. 왔네 우리 큰아들 온다. 아 왔냐. 예.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큰아들 수용 씨. 그렇게 보고 싶은 큰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큰아들 보니까 좋아? 좋지. 아 좋아. 오랜만에 봐. 오랜만에 봐. 엄마랑 산 뒤로 매번 큰집 노릇을 하는 막내 딸. 그래도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뿌듯한데요. 엄마가 계속 살아계시니까 일단은 그렇지. 모이고.
부모님 볼 일이 좀 있고 그러죠. 부모님 계시니까. 딸이 좋다고 셋이서 산다. 딸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처음에 서운했어요. 여기 딸 집이 사는 게. 그래도 아들 집이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몇십 년 살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니까 좋아요. 남다른 총기로 며느리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 그땐 서운함이 컸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만찬.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내도 많이 먹어 만나게. 많이 먹어야 돼. 자기 입 채우기 바쁜 자식들과 달리. 어, 아까 보니까 표고버섯은 안 매워요. 표고버섯 좀 드셔보세요. 표고버섯. 네. 그건 잘 드시더군요. 저거 물렁해? 네, 물렁해요, 아까. 예? 뭘? 물렁해요? 물렁해요? 노추원 잘 갔다 오셨어? 노추원 잘 갔다 오셨어? 장모부터 챙기는 막내 싸위. 이러니 자식보다 낫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나게 잘 먹었어. 맛나게 드셨어? 맛나게 잘 먹었어. 우와, 맛있다. 오빠. 엄마! 응? 큰아들이 농사진 복숭아 좀 보시어요. 응? 엄마 주려고 이렇게 갖고 왔다요. 와. 아이고 좋다. 이쁘다. 겁나 좋네. 너 나라고 얼마나 금땡이가 좀 키운 게 아니야. 그런 금땡이가 없어. 금땡이 아니요. 금땡이가 좀 키웠어. 금땡이. 옛날에는 아들만 낳으면 그렇게 금땡이요. 아주 좋아. 어머니 지금도 금덩어리예요? 지금도 금덩어리요. 그 사이는? 내 사이도 금덩어리. 나는 흙덩어리. 금덩어리요. 아니 흙덩어리요. 나를 겁나 생각해. 저 맛있는 것도 저희 입에 안 넣고 내 입에 칠남매가 할도리를 대신해주는 막내 싸위. 자식들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이 큽니다. 얼른 수박을 가야 돼. 먹을 때 먹어야 될까. 아내를 재촉하는 사위. 갑자기 수박 타령인데요. 엄마 수박 잘한다. 또 나를 교회 이거 시키요. 수박 잘라오라고. 저희 장모님께 꼭 나한테 대령하라고. 동숭아 큰오빠 갖고 왔는데 이제 안 잘라도 되잖아. 교회 수박 갖고 오래 간대 아빠가. 이럴 땐 딸이 아닌 사위가 친자식 같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라 수박 갖고 왔어. 크다고 생각해. 이거 반으로 잘려야 돼요. 지금 딸이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요. 어머니, 딸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어머니 반 잘려야 돼요. 그래야 딱 맞아. 내가 알아. 그래서. 그래야 딱 맞아. 그래서 수박도 안 가져오려고 내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어머니, 됐다. 어머니는 이거 아까 이거 하나 먹으면 이제 딱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잘라요. 이거 먹고 이거 또 먹어. 수박 하나 딱 먹어요. 이번에도 장모 마음을 찰떡같이 헤아리는 사위. 수박 맞나? 맞나? 마음에 이게 담배 아빠가 수박 떨치도 않고 맨날 사다 날려 엄마 주려고. 나는 노래나 한 자리 하고 이 사람. 이렇게 사람 많은데서 내가 노래를 해요. 네, 노래 자네는 노래를 잘하고 내가 하다가네. 얼른 해봐. 이거 노래가. 잘난가 모르겠어요. 그냥 못 하더라도 그냥. 못 하더라도. 네. 아이고야. 그래도 그래도 서서 해야지. 야, 마이크가 이건가? 예? 자, 제가 노래하면 어머니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한 자리 하겠습니다. 장모님을 또 하라 가네요. 화초처럼 곱게 키운 딸을 나에게 보내주시며 내 몸처럼 아끼고 잘 살아달라던 장모님의 그 말씀이 귓전에 맴돌아 전과는 달라졌어요. 아내는 지금 그렇게도 분위기 메이커 사위 덕분에 흥겨운 가족들. 너무너무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예, 어머님 모시고 흙에 살랍니다. 예. 역시 양순할매에겐 사위가 최고입니다. 자, 어머니 이제 이렇게 왔는데, 송울이 왔는데 어지게 저 큰아들도 오고 그랬는데 큰아들 집으로 갈래요? 어디 아니, 저 자네 돌아오셨어요. 둘째 딸 집으로 갈래요? 어? 큰딸 집으로 갈래요? 어디로 갈래요, 어머니? 아, 여기 있는 데서 자야 돼. 갈라, 여기서 주무실라. 여기서 자야 돼. 그래서 죽어도 큰아들 집에는 안 간다 소리는 안 하네. 너희들 갈게요, 그러면. 어머니 여기서 주무신다 않겠느냐, 우리만 가야지. 앉아, 이것들이 잔 데서 자야 돼. 나. 혼자 어디로 댕기거냐. 어머니 이제 갈게요, 둘째 아들 갑니다. 아이, 건강하세요. 누구도 가냐. 에이. 가냐, 나 안 나간다. 막상 자식들이 떠나니 헛헛한 마음. 마음이 더 보고 싶은데 가본 게 서운하지. 다 보냈어요. 다 가보겠다. 네, 다 보냈어요. 큰아들도 보내고, 큰딸, 둘째 딸. 내가 할 수 없이 나랑 살아야겠네. 네? 나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일동 농장이 제일 좋아. 여기도 싫어? 이 아파트도? 여기도 싫어. 싫어. 일동 농장으로 가셔. 자네 가면 네. 가고. 그래 갑시다. 어머니 좋아하니까. 옳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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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 좋았어요? 네. 기분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 네. 장모님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다면 뭐든 오케이. 다음 날 아침 연자씨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엄마. 어, 그래. 어서 와. 안녕. 결혼해서 의정부에 살고 있는 둘째 딸 은비 씨인데요. 어? 나 이제 배 많이 나왔지? 어, 그러네. 그래도 얘 이 옷을 입으니까 별로 표시는 안 나네. 지금 8개월이야. 8개월이야? 얼마 안 남았다. 엄마 임신했을 때 배 많이 나왔어? 나도 그렇게는 많이 안 나왔어. 애를 조그맣게 낳았잖아, 그래도. 응. 어. 너도 나 닮아서 그렇게 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더 있어야지. 이거 봐. 어, 그렇게 많이 아직 안 나와. 안 나와 보여? 그래? 어. 9개월, 10개월 되면 학교가 더 나오지. 옷이 이런 옷이라 그냥 다니면 그냥 살찐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원래 인터넷 상거래 회사에 다니던 둘째 딸. 퇴직 후 부모님이 키운 채소들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 도매시장은 가격이 맨날 들쑥날쑥 다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가지고 인터넷으로 팔아야겠다.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또 마침 딱 퇴사랑 맞물려가지고 엄마 아빠 열무를 인터넷으로 팔면 좀 팔아볼 수 있겠다. 은비 씨 덕분에 주문량도 많아지고 농사 수익도 나기 시작했죠. 어, 열무 오늘 1등이다 야. 1등. 이렇게 한번 들어봐. 들어봐? 응. 오케이. 그렇게 들어서 펼치는 거. 이렇게? 응. 와. 인터넷에 올릴 홍보 사진도 직접 촬영하는 금손딸. 이래저래 복덩입니다. 그때그때 싱싱하게 나온다는 거를 좀 올려주면 고객분들이 더 신뢰감이 생기니까 상세 페이지에 좀 올리려고요. 엄마 이제 열무 사진 다 찍었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그 농사 짓는 거 그런 걸 좀 찍어야 되거든? 아빠 어디 있어? 오, 아빠 또 금세 어디 나가버렸네. 어디? 네, 몰라. 네가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어디야? 어, 아빠 어디야? 어, 저 송우리 포도발 밭 할 자리 지금 둘러보고 있어.
아니 뭔 포도 또 심은다 가냐? 소문이 땅에 또 포도 심게? 죽을 때까지 포도 관짝에 들고 가려고? 아이고 야. 포도 농사를 도대체 몇 번을 지어야 속이 편하겠어. 포도를 네 번인가 심어갖고 다 없애고. 열무로 번 돈을 다 포도에다가 꼬라 박았는데. 얼른 갈게. 네. 어 그래 미안해. 망한 포도 농사를 다시 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아빠 뭐라 하냐? 몰라. 포도 이야기 한 것 같다 너. 보니까 포도 또 한다고 그러냐? 몰라. 응. 엄마 남편이니까 엄마가 말려. 아이고 내 말 들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심었겠냐? 내가 맨날 말려도 안 들어? 누구 말도 무지하게 안 들어. 자기 고집이 한번 있으면 안 들어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은 거야. 장모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 같아도 한번 꽂히면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 남편. 힘들대 이제 너 그만 가라. 다 찍었으면. 아빠 오, 아빠 다음에 오면은 같이 또 다음에 와서 한번 더 찍어. 그래 알겠어. 에, 힘든데 너 곧 있으면 또 출산해야 돼. 알겠어. 조심히 하고. 화이팅. 그래. 갈게. 아, 안녕. 잘 가. 엄마 일할게. 딸 보기도 민망할 지경. 자꾸 포도에 집착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야채 심어서 팔았으면 돈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 조금 남겨놓고 포도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놨으니 남들 돈 벌 때 우리는 돈을 못 벌고 포도는 수확도 안 나오고 포도를 또 심어놓으면 한 2년이나 지나야 또 수확을 하는데 남들 돈 벌 때 우리는 포도 심어놨으니 돈을 못 벌고. 남편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앞이 까마득해집니다. 얼마 후 고집불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또? 예? 어디 나갔다 이제 와? 저기 저 송우리 포도 나무 심을 거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좀 하고 왔어요. 아니. 예. 그 포도를 또 심으려고? 포도 그렇게 여기다 8,000병이나 심어갖고 다 망하고 다 하나도 없는데 다 없앴는데 열무에서 돈 잘 보고 있는데 왜 포도를 또 심으려고 그래요? 어? 거기는 저 평수가 조그마잖아. 포도 심기 딱 좋은 평수야 거기게. 애들도 지금 다 포도 안 나가 다 반대하잖아. 딸들도 다 반대하고 지금 당신이 포도 한다니까 열무까지 알아서 잘 하시오. 나 이제 이런 거 열무도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 열무랑 포도랑 아, 가면 어떡해. 올 택배 할 거 많잖아. 나 가. 어? 나 가요. 택배 할 거 해야지. 가면 어떡해. 나 갈래. 어? 나 가. 아이고. 또 하려고 저렇게 마음먹으니까 진짜 속상하네. 나도. 속상해. 아휴. 속상함에 열무밭을 나가버리는 연재 씨. 계준 씨는 자신의 열정을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한데요. 이것도 다 실패 본 거예요. 예? 예. 뭐든지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별로. 제가 농업을 시작할 때 포도 농업으로 농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많아요. 포도에 대해서. 아내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속이 답답한 연자 씨. 그 길로 엄마를 찾아가는데. 엄마. 나 왔어요. 저 왔어요. 일 끝나고 왔어? 아니, 일 하다가 그냥 성질 나서 그냥 들어왔어. 담배 아빠가 뭐 포도를 또 심는다가요. 저 땅 사놓은데 거기다가 포도를 또 심는다게. 포도 이제 그렇게 여기서 많이 해갖고 망했는데 또 포도 심는다가니까 내가 성질 나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 일 안 하고. 담배 아빠한테 엄마가 담배 아빠 포도 심지 말라고 좀 말려보시오. 어? 말해봐. 포도 심어도 자네는 잘 안 될게. 포도도 심지 말지 또 심은 거야. 그렇게 엄마가 좀 말려보시오. 어?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장모 말은 듣겠지 싶은 딸. 양순할매와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날 저녁. 딸 대신 열무 수확을 하고 돌아온 사위. 어머니 노천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이고 오늘 노천에서 못 배웠어요. 못 배웠다고? 네. 가만히 앉아서 조금만 봐도 괜찮아. 가만히 앉아서 사람 얼굴만 보고 네, 이야기 소리만 들어도 재밌어? 네, 이야기 소리 나 듣고 네. 가만히 앉아서도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나 담배마 그렇게 꼬라갖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찌께? 어? 내가 오늘 택배 다 마치고 왔네. 담배 엄마가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네. 나도 포도 성군단께 성질이 난다고 안 한다. 포도 쉬니까 성질 나서 맞자. 자네는 잘 안 된디 한다 하려간께. 그렇게 심지 말아요? 내가 하라가면 하라간 대로 한가? 자네 알아서 하소.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난 내 편이네. 아이고 어쩌려고 내 편 들어주네. 연자가 들어줘야 하지 자네도. 예. 연자가 안 들어주면 못하지. 그러지 담배 엄마가 안 들어주면 나도 못하지. 예. 담배 엄마가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 눈이 돌아야 하지. 이 눈이 잘 안 돌면 그 일을 안 돼. 예. 여자 말을 네. 여자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네. 독단적이 자기 혼자만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그 조그만 데다 열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 400평이면 괜찮은데 저 열무 400평은 너무 조그만해갖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겨버려. 일리가 있어 없어? 일리가 있네. 일리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마음이 통하네 조금이. 그렇게 딸한테 저 담비 아빠 말도 담비 아빠 말도 일리가 있다. 해봐. 예. 엄마는 딸 편이 돼야지 사위 편이 되면 어떻게? 그래도 저 사람 하는 일이 돌아갈게. 나는 너희들 잘 되라고 해. 어쩌든지 저 사람 일을 시작해놓으면 뭐 처음에는 답답해도 내는 게 다 돌아갔다. 엄마 말대로 그러면 그냥 해줘? 예, 해. 예. 말일했더니 사위편 만드는 장모. 이러면 연자 씨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알았어요. 내가 엄마 말 듣고 내가 또 양보해야죠. 저것은. 고맙소. 그러니까. 고맙소.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집이 앞으로 잘 되겠네. 그래? 예. 딸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해. 내가 잘해요? 거짓말 아니죠? 예. 예, 고마워요 어머니. 예,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예, 됐어요.